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인하 여부가 고민되지만 여당까지 나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한국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리터에 1,631.1원으로 이전 주보다 30.2원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도 13.5원 오른 1,534.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현재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휘발유의 25%, 경유는 37%까지 인하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원 정도 가격이 오릅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유류세 인하로 5조 5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정상화를 내심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론 내기로 한 정부. 민생 부담과 물가, 여당의 압박 등이 유류세 인하폭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